안녕하십니까 버스 주인입니다. 메르나바살람 할로 우르도 기타 남자 용상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곡은요 우리 철인이 부르신 힙합 하기로 했어라는 노래를 갑니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박자러분들이 힙합을 상당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 노래를 골랐고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한번 노력해보세요. 싸가지 졸라 없죠. 죄송합니다. 오늘 이 노래를 치시려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깨뿌를 첫 번째 두 번째 과도록 하겠습니다. 깨뿌를 꽂으셔야 조금 편하실 건데요. 그런데 확인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는 코드 나와 있고요. 송품도 나와 있습니다. 코를 잡는 방법도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 거고 오늘은 다섯 가지 예제, 경우의 수가 아닙니다. 다섯 가지 예제를 말씀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느낌만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셋, 넷.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완마하셨을 거란 말이죠. 우리 박독자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빡세게 10초 뒤로 가기 졸라게 누르셔가지고 연습하시면 요렇게 칠 수 있으니까 제가 최대한 열심히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예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줄번호 말씀드릴 거고요. 뭐 해머니 이런 기술까지 섬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요. 집중 빡세게 하고 따라오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 G 메이저 7인데요. 원래 코드 요렇게 어렵게 들려 그랬어요. 코드표 안 드릴 거예요. 근데 요렇게 이렇게 두 개만 잡으시면 되니까 뭐 요렇게 잡으시거나 요렇게 잡으시거나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잡으시면 되는데 저는 엄지로 6번 줄에 3번째 프렛 잡고요. 1번 손가락으로 첫 번째 줄에 두 번째 프렛 눌러줄게요. 저는 요렇게 칠 겁니다. 뭐 이렇게 잡 이 소리가 더 좋으신 분들은 요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렇게 알려드릴 거고요. 처음에 어떤 느낌이냐면 6번 줄 치고 그 다음에 1, 2, 3번 줄을 치실 건데 하고 막으실 거예요. 이렇게 끊기는 느낌 드시게. 근데 좀 더 느낌을 살리시려면 먼저 개방음으로 1번 줄 개방음 만드시고 치신 다음에 이렇게 해머닉으로 뚜잉 뚜잉 뚜잉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뚜잉 요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8분의 6박자이기 때문에 1, 2, 3, 1, 2, 3 요런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1, 2, 3, 4, 5, 6 요런 느낌. 그쵸? 그래가지고 되시는 분들은 되시고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이렇게 두 개만 잡으시고 6번 줄, 1, 3번 줄 치시면 됩니다. 중요하신 건 치고 막으시는 거죠. 그 다음 뭐냐면 코드를 E7으로 잡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4, 3, 2, 1번 줄 치실 거예요. 리듬은 4, 3, 2, 1, 딱딱 그죠? 마지막에 딱딱 있었기 때문에 1, 2, 3, 4, 5, 6 5, 6은 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부터 보면은 붕, 치, 치, 타, 치, 치 1, 2, 3, 4, 5, 6 요런 느낌입니다. 말 안 하고 보면 요런 느낌입니다. 요 느낌을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입으로 셋 때는 1, 2, 3, 4, 5, 6 1, 2, 3, 4, 5, 6 셋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마 기타 치시면서 말씀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왜? 기타 유튜버는 아무나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다음 코드 진행 보면은요 A-9이라고 이름 뒤지기 어려운데요 깨포를 꽂았기 때문에 정말 쉽게 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요렇게 잡고 하셔야 되는데 5번 줄 개방음과 그리고 요렇게 잡아주실 거예요. 5번 줄 개방음 치셔야 돼요. 1번 손가락으로 줄 세 개 다 누르시는 거예요. 요거 하실 건데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아까 G7에서 했던 것처럼 5번 치시고 그 다음에 1, 2, 3번 줄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요렇게.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점 있는 거는요 그냥 지나가는 애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거지 얘네를 누르시라는 거는 맞지만 그냥 지나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누를 애들은 이게 파란색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일곱 번째 프렛 친구거든요. 그래가지고 5번 줄 치신 다음에 1, 2, 3번 줄 치신과 동시에 해머링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1, 2, 3, 4, 5, 요런 느낌입니다. 다음 A 디미니시 슬래시 D라고 이름 조금 뒤지게 어렵잖아요. 사실 별거 없어요. 요렇게 세 개만 도도돔 잡아주시면 됩니다. 프렛 잡으세요. 4프렛, 4프렛, 5프렛입니다. 계단으로 따다단 있어요. 오른손은요 4, 3, 1번 줄 치실 거예요. 그래서 코드 옆에 줄번호 잘 보시고요. 여기는 요렇게 치실 겁니다. 아까 우리 여기서 E7에서 어떻게 했어? 4, 3, 2, 1 쳤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4, 3, 2, 1인데 여기도 해머링 있죠? 그래서 여기 1번 손가락 잡고 있는 세 번째 프렛에는 파란색이 있죠? 그쵸? 그래서 얘는 지나간다는 뜻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 3, 2, 1 치시면서 생일 손가락 해머링 이렇게 해서 4, 3, 2, 1 요런 느낌 나게 나는 도저히 해머링 못 하시겠다 하시는 분은요 여기 파란색 점 빼시고 여기 세 개만 잡으세요. 그래서 4, 3, 2, 1 요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제 바로 한번 해볼게요. 셋, 넷.
이렇게 쳐주시는 게 예제 1번입니다. 자, 요거 되게 어렵게 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도 졸라게 어려우니까요. 포기하세요. 구라고요. 앞으로 나오는 것들도 다 비슷하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를 마스터하시다면 뒤에 것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제 볼 거예요. 첫 번째 예제랑 두 번째 예제랑 다른 점은요. 요, 이 마이너스 7이 등장합니다. 아까 이 7 요렇게 잡았던 거가요.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친 주도가 대략가는 4, 3, 2, 1 쳤다면 이번에는 4, 3, 2, 1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모양 요렇게 잡으시거나 여기 잡기 힘드신 분들은 뭐 요렇게 잡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 E7으로 좀 통일할까 싶었는데 약간 사운드가 부딪히더라고요. 그래도 불편해가지고 일단 마이너스 7 쳤는데 난 도저히 요렇게는 도저히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다 E7으로 통일하시고요. 뭔가 부딪히는 것도 음악이다 예술이다 요렇게 생각해보시지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얘는 E7에서 이 마이너스 7으로 간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예제 한번 딱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갑니다. 두 번째 예제입니다. 셋!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예제 2번입니다. 자, 다음은 예제 3번인데요.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고 아까 예제 1번, 2번 했던 거 다 기본으로 가니까요. 들으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똑같아요. 궁치치, 타치치, 궁치치. 그쵸, 이마이너스 7 잡았죠. 다음 중요한데 궁치치, 타치치. 그 다음에 원래는 뭐였어요? 요거 있잖아요. 4, 3, 2, 1번 주 치신가? 해머닝 했던 게 이게 예제 2번이었잖아요. 2번에 뭐냐면은 4, 3, 2까지만 쳐요.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이 다섯 번째 줄에 세 번째 프렛을 눌러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4, 3, 2, 빵. 이렇게 쳐주시는 게 예제 3번입니다. 뒤에 좀 변동이 있는 겁니다. 둥, 치, 치, 딴. 베이스가 둥, 둥. 하행 진행되게 베이스만 둥, 둥 쳐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한번 해볼게요. 셋, 넷. 가시도 되고 그러면 원래 이렇게 잡으셨던 분들은 7대 때 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예제 3번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해보실 만할 겁니다. 다 왔어요. 이제 예제 4번입니다. 예제 3번과 똑같은데 첫 번째 코드만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B-7 코드예요. 그래서 원래 B-7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 잡으시는 분들, 파레 코드 못 잡는다 말이에요. 이 타시는 분들을 위해 코드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파레 코드로 다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다 잡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잡는 게 제일 쉽습니다. 오른손 번호는요, 5번 줄과 1, 2번 줄만 치셔야 돼요. 나머지 줄도 치면 혼나요. 누구한테 몰라요. 그래서 5번 줄과 1, 2번 줄만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듬 똑같아요. 궁, 치, 치, 타, 치, 치.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아까 끊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비말습은 궁, 치, 치, 타, 치, 치. 이 세븐이네요. 4, 3, 2, 1. 그쵸? 뒤도 똑같습니다. 이제 3번이랑 똑같아요. 궁, 치, 치, 타, 치, 치. 궁, 딴, 딴, 이거. 그쵸? 뿌잉이 아니라 궁, 딴, 따. 4, 3, 2. 그 다음에 5번을 치면서 3번 플레이. 같아요. 예제 3번과 다른 거는 앞에가 G 메저 7에서 B 마이너스 7입니다. 오른손은 5번 줄과 1, 2번 줄만 치시면 됩니다. 이게 예제 4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제 5번입니다. 5번은 이렇게 돼요. 뒤에 덩어리가 뭔가 코드가 많아졌죠. 별거 없으니까요. 쫄지 마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B 마이너스 7이니까 똑같이 예제 4번과 앞에는 똑같습니다. 굳이 타, 치치. 그리고 E7이랑 E마이너스 7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변한 거 없다고 볼 수 있죠. E마이너스 7 4, 3, 2, 1. 그다음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뭐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A-7 코드가 나옵니다. 5, 3, 1 B-7 이렇게 잡으셨으니까 5, 1, 2 한 칸 그대로 가셔가지고 또 5, 1, 2 프렛 보시면은 프렛만 바뀌었어요. 그쵸? 그 다음 코드는 아까 우리 여기서 또 했던 거 있죠? 거기서 이 파란색만 빼고 4번 줄과 1, 2, 3번 줄 이어서 보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요. 둘, 셋.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5번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셋, 넷. 5, 3, 1. 5, 1, 2. 5, 1, 2. 4, 3, 1. 이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말하라고 해보면.
가르쳐주시는 게 예제 5번입니다. 나는 이렇게 예제 5개를 다 이해했고 완벽하게 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송폰만 보시면 돼요. 고정 댓글도 있고 저도 역시나 이렇게 드리니까요. 보시면서 아 저거 저거네, 아 저거 요거네, 아 이거 그거네 하시면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반적으로 이 리듬을 이해하셔야 돼요. 궁, 치, 타, 치, 치 이거랑 궁, 타 이렇게 주는 거, 이런 것들과 우리 코드 좀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그나마 깨포를 사용했기 때문에 쉬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잘 보시고 바레코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제가 쉽게 했으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하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힙호프 하실 거면은 요 정도 노력은 해주셔야 합니다. 바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저 코드를 보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집중을 해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말을 많이 못할 수 있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2, 7 그래서 해머니 못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그냥 파란색 무시하고 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A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7 실패할 사람이 걸 알아서 이왕 망할 거인 것 다기로 했어. 이왕 망할 거 여기서 한이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7 그쵸,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7이에요. 이게 하기로 해서 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만요, 우리 박독자 여러분들 깨폭 꾸셨기 때문에 그나마 쉬우신 거니까요. 하시다가 안 되신 거야? 궁금한 거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그루시오로스 힙합. 힙합 이거 밀어야겠다. 힙합.